아유, 예.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고추전도 이렇게 우리 마을 분녀회에서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더우신데 고생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붙이네. 하나 먹어볼까요? 네. 예. 아, 또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예. 맛있죠? 예. 하나씩 집어먹으면 더 맛있어요. 매콤하고 쫀득하네. 네, 이렇게 전도 부치시고. 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분야에서. 아이고, 맛있겠죠? 맛있게 했네요. 엄청 맛있겠죠? 예. 이게 돼지고기 수육을 그냥 날도 뜨거운데 이렇게 직접 삶으셔가지고 이렇게 썰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한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여기로. 잠깐만요. 예. 네. 날 뜨거운데 이렇게 얼마나 양. 아유. 예. 예, 여러분 막 한점,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진한 돼지고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우젓에다 찍어서. 아우. 아우, 쫀득쫀득하네. 네, 맛있죠. 와, 하나 마저 먹어야겠네 또. 아이고, 이렇게 그냥 옆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아, 밥을 못 갔는데 이렇게. 아,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그냥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김치가 없네. 아, 조금 더 먹으면 되지. 하여튼, 오늘 고생하십시오. 이거 즐거운 오늘 축제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녀회 회원님 고생하시네. 화이팅! 네. 네. 포동마을 대박나십시오. 예. 네. 진안군 성수면 포동길 24 성명 35 위 사람은 넘치는 애양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바람도 쉬어가는 포동마을 이장을 24년간을 역임하며 마을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시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마을 사람 실천에 귀감이 되었기에 바람도 쉬어가는 포동마을 주민의 마음을 모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7월 29일 바람도 쉬어가는 포동마을 주민 일동. 여러분 박수 좀 크게 쳐주십시오. 여기서 마을에서 주시는 꽃다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장님 상품 전달해 주십시오. 자, 마을에서 주신 꽃다발입니다. 그리고 마을 분야회장이신 김상일 이현주 부부님, 사태원 김선 부부님, 네, 꽃다발 수여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때, 통화 한번 통하실래요? 제가 이런 공로패를 받기에는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또 마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한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됐다는 것을 깊이 또한 피부적으로 생각하며 또 마을을 위해서 그간에 못다 했던 일들을 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을이 더욱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이 패는 제 평생 마음에 간직을 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웃사치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웃 여러분. 노래도 참 선별 잘하네 이 새끼가. 막 짤말로 드디어 만날 수 있을까? 봉순아! 나는 내 사랑 찾는
얼마나 예쁜지. 아니 세상에, 아니 누님 파마 어디서 했냐? 아니 꼬물꼬물한 게 우리 집 푸드라고 비슷해갖고 나 거기다 들어오더라 그랬어. 됐어? 비슷하게 잘했네. 이뻐 이뻐. 아유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진짜로 여자는 다른 거 없어요. 밖에 나올 때는 우리 언니들 마찬가지지만 저 페리 발라 이거 일본 말이구나. 페리가 저 뭐지? 보라보라는 거지? 그 입술에 바르는 게 보라보라냐? 야, 아 립스틱! 아이고 영어로 립스틱! 어 아무튼 저기 깍두기 국물 잘 바르고 나와야지. 그거 무조건 바르고 나오셔. 그래야 옆에 아버지들이나 젊은 사람들 한번 쳐다봐라. 예. 예, 여자는 예, 정말 연세가 드셨어도 여자래. 예, 무조건 꾸미고 나와. 알았냐? 아 너한테 한 거야? 엄마들한테 한 거야? 할머니야? 야 민장님, 와 지금까지 맥주 먹은 중에서 정말 시원하고 끝내줘 버리네. 네 사막에 완전 오아시스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민장님. 아유. 자 점심 시간에 처음부터 무조건 해줘라. 밥 드시라고 요리하고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요리비야 축사라. 아니 인기가 원래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 동네 여기